걸투쇼의 특별 초대석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분만 모시는데 거기에 2주 만에 또 모신다는 건 정말 특별하신 분인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전례가 없던 일인 거거든요. 진짜로. 이분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간절한 5천만 쇼단원을 위해 제발 한 번만 더 나와달라고 읍소해서 모셨습니다. 야오. 닥터 조물주 꽈주영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서 와서 또 와서. 2주 만에. 야. 2주 만에. 예. 아. 걸투쇼 역사상 예. 특별 초대석에 2주 만에 나오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1주 만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1주일 만에. 1주일 만에 나오신 그런 분 없으세요? 그런 분 없습니다. 아, 그럼 제가 처음인가요, 이게? 예,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흡수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나오시면 안 되냐 해가지고 제가 그냥 쉽게 나왔는데 아주 쉽게 나왔죠. 제가. 오늘도 예, 예.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예, 예. 예. 아, 국민들의 공급증을 위해서 예, 저번에 3만 원인데 이번에 좀 늘어가지고 좀 더 늘어났어요. 아, 아 손해가 컬트 효과 때문에 컬트 효과 아, 아니 나오시고 나서 좀 얘기가 있었나요? 아 컬트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 아 진짜 누워서도 컬트 얘기밖에 안 해요. 아 진짜로 아, 좀 아니, 오버가 있으신 것 같아. 아니 진짜 컬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진짜. 아 예, 너무 반응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과감하게 금전적인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과감히 나왔죠 이렇게. 아,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 하나만 공약 같은 거, 뭐 공약은 좀 영화 배우들이나 하는 건데 예, 컬투쇼를 듣고 와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 조금만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좀 비중. 어떻게 뭐 컬투니까 2%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제 투니까 두 배로 해드릴게요 두 배로 크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용서해드릴게요. 내가 2문으로 해드릴게요. 2문으로. 네, 괜찮네요. 와, 저 오늘도 좀 의학적인 얘기를 좀 나눌 거니까 네, 좀 예. 민망해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예, 건 뭐 그냥 편안하게. 대국민 예. 방송에서 언제 이런 그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의학이 껴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한 의학적이죠. 예, 의학 예. 박사님이시고 네. 아, 또 우리 그 이정 씨께서도 네. 지금 2개월째 지금 신혼생활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네네. 궁금한 게 많아 부입니다. 아 그래. 아, 이정 씨는 근데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보니까. 왜요? 뭐 때문에? 관상학적으로 보면. 아 관상학적으로 괜찮습니까, 선생님? 저 보고 그러시죠. 제 코 보고 그렇게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김태균 씨는 되게 크고 좋은 느낌이고 이분은 뭔가 이게 아담하지만 이게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힘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에너자이저 느낌이세요. 야, 그런 선생님. 느낌이. 아담하지만 다다다다다다. 아니 아담하다면 좀 기분 나쁘시니까 많이 크지는 않겠지만. 아, 제 생각에 그냥. 아 생각이죠 생각. 아, 너무 크게 없으시는 거 정말 약간. 명이시네요. 네. 왜냐면 이제 정말 명이세요. 이제 우리가 생김에 남자의 코와 예. 그 성기와의 연관관계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논문을 곧 발표하신다. 네, 곧 발표할 겁니다. 야. 네, 네. 네. 아 진짜 저번 주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 코 길이하고 약간 관계가 있더라고. 발기시 길이 아, 발기가 화났을 때 길이랑 관계가 있더라고. 아 그거는 곧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언제쯤 예정이세요? 일단 가을 학회 때 비뇨기과 그 가을 학회가 10월 달인가 9월 달이 있거든요. 아 가을 학회 그때 일단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대국민 홍보를 해야지 일단.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우리 잘못된 상식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 한국 남자의 그 왜소하다는 잘못된 이미지 예. 그걸 제가 깨려고 나온 거예요 제가 진짜. 실제로 작지는 않거든요. 왜 웃으세요 근데 진짜. 작은 사람만 보신 거예요 진짜. 근데 작지가 않아요 절대로. 딱 결혼하신 깜짝 분들이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예, 오늘... 그거 나오면 아마 진짜 예.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근데 예. 아니 지금 여자분한테 무슨 자신감 아니 이분 아니 이분 아 그래 예. 아니 저 우리 예. 약간 부끄럽게 웃으시길래 이제 예. 자신감 가지고 예. 한국 남자 무시 안 당해도 됩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그럼 아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꽤 괜찮아요 한국 남자들의 자신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죠 예? 상당해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아 근데 진짜로 너무 재밌다고 네네. 다시 한번 모셔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는데 네. 워낙에 좀 이렇게 유머 감각이 좀 있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말이 많았죠 약간 그래도 좀 항상 이렇게 개그 프로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연습을 좀 한적 연습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저런 대화가 나오지 말고 이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이렇게 본인의 재치가 있는 거네 아니 그냥 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 뭐 저기서 애드립을 네. 저렇게 치지 아 참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좀 연습을 했었죠 이렇게 선생님도 이 관상학적으로 약간 이 입담이 있는 관상이세요 아 그래요 예. 갑자기 받아 예, 예. 치시는 거래 아니 진짜로 이 느낌이 딱 입담이 딱 좋으신 어때 그리고 살짝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서 따다다다다다다 하시는 따다다다다 하는 거 이렇게 예. 말은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말을 많이 했고 네. 항상 이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대는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보면 술자석이든 어떤 장소든 약간 조금. 아니, 나대는 사람은 많은데 그 확률이 그 유머가 터지는 확률이 적은 사람이 있고 네네. 양만 계속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약간 타율이 높았어요. 약간 그래요. 저는 보통 한 2루타 이상은 됐어요. 이야. 네. 자신감도 있으시고. 네. 아, 그렇죠. 네. 본인이 네. 재밌는 걸 아는 거죠. 유머로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네.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잘 받아칠 줄 아는 거. 네. 아, 진짜 네. 귀도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귀를 열어야겠네 이렇게. 이정 씨가 오랜만에 육지 나오셨는데 선생님이 아담하면서 다다다다하다는 얘기 때문에 좀 갑자기 좀 말수가 적어진 것 같다는. 그 이후로 약간 소심해졌긴 했는데 그 뭐 괜찮습니다. 예. 장기 잘 보이네. 당황하시네 진짜. 아, 이 너무 명이세요. 예. 질문을 하나 해주시죠. 예, 그 네. 네, 저는 뭐 선생님 약간 조사를 미리 좀 하고 왔긴 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네네. 근데 네. 이 수많은 과 중에서 네네. 왜 하필이면 인뇨의학과. 인뇨의학과. 아니 근데 보면 그 인기 있는 과도 많고 이렇게 인기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많은 과가 있죠. 과는 제가 갈 수도 없는 과도 있고 가봐야 제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과도 많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과가 왜 왜 갈 수 없어요? 일단 성적도 안 될 수도 있고. 아, 성적이 1등 이런 애들 가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 약간 그래요? 성적이 또. 네, 그래 공부 정말 잘해가지고 선택하는 과들이 있어요 보면 약간 조금 인기 있는 과들. 괜히 또 불쌍해지네 제가 또. 아니 저 중간 정도 이상은 했어요 그래도 약간 그 정도면 잘인 거죠 우리. 아 같이 그 의사가 되더라도. 네네네. 못가 나는 못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1등하고 2등이 붙으면 1등이 가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나 정해져 있어요. 내가 1등이 무슨 과 갈래 그러면 2등부터는 다른 과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약 성적이 된다면 가고 싶었던 과는 뭐예요 그러면? 나 그냥 비뇨기과가 좋았다니까 이제. 아니 저는 성적이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뇨기과로 생각했었어요. 아이 무슨 아유, 공부를. 아 근데 본과 1학년 때부터 서서히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때. 그 제 친한 동기하고 이렇게 예, 예. 신문지 펴놓고 이렇게 족발 먹다가 그 신문 한 구석탱이 보면 남성의 힘 이 광고 많잖아요 보면 그걸 본 거예요? 그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와. 우리가 잘 끼는 이거다. 근데 그 친구 또 아버님이 또 비뇨기과 교훈이라서 비뇨기과에 약간 이게 접근성이 좀 좋았죠 약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비뇨기과. 그래도 약간 중상위권 인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서 대장이 되자 착각을 품고 간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 대장이 되셨잖아요 어느 정도. 아니 대장 유명해지신 아니, 거죠 아니, 유명해. 아니 더 유명한 분들 많은데 그러면 저 묻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얼마나 노리는 사람이 많은데 비뇨기과에 저 다 친하지 않아요 보면. 사이 안 좋은 분들 많아요. 요즘에 핫한 분이시죠. 약간 예, 좀 그런 건 좀 인정할 수 있는데 예, 예. 예, 다른 유명한 분들 워낙 많아요 근데.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 유명하신 분들은 같은 비뇨의학과지만 뭐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명의인가요? 대학병원에 계시면 크게 수술을 잘하는 분 계시고 그다음 논문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하고 저랑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셔야죠 완전히 그냥. 그러면 이제 수입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수입은 탑이죠 제가 그런데. 아, 아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아야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원래 그 좀 유명한 병원에 계시다가 몇 년 근무하시다가 예예.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얼마 안 됐죠. 지금 넉 달, 다섯 달 좀 됐네. 다섯 달 조금 됐네요 이렇게. 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 다섯 달 안에 탑을 찍으신 거예요?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탑 찍었죠 거의. 이야. 근데 금액을 밝히긴 그런데 제가 네. 오늘 그 또 수많은 고객분들 포기하고 여기 그냥 오신다는 건 올 정도면 제가 그 정도쯤이야 제가 포기하겠다 하는. 이야. 아 제가 라디오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플렉스. 야. 약간 라디오 체질이신 것 같아요. 아, 아니 제가 근데 진짜로 라디오를 약간 또 약간 재기가 들어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2시 선데이 탈출이잖아요. 예, 예. 제가 또 다른 데서 4시 상륙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 진짜 4시 상륙 작전 있는데. 탈출했다가 4시로 또 상륙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6시에 정착을 진짜요? 해볼까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탈출했다가 상륙했다가 이제 정착을 해야죠 6시 정도에. 야. 생각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아직도 나중에 조금 저 여유가 있으실 때. 네네네. 그럴 때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컬트쇼의 스페셜 DJ를 또 한번 모시고.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와. 다 포기하고 올 수 있습니다. 아. 포기하고 오신다고요? 아니 금액을 포기해야죠 제가. 와. 정말 스페셜한. 예. 자 지금 밖에서 방송 놈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흔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머리는 아니시잖아요, 저희. 머리 스타일이. 예. 네. 예. 그러니까 베토벤 같기도 하시고. 약간 예술가 같은 그런 예. 느낌이잖아요. 음악을 하실 것 같고. 네네네. 아니면 미술 쪽. 음악 평론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전혀 그런 쪽 관계는 없고 솔직하게 그냥 머리는 자르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르다 보니까 더 많이 길었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뭐 거의 뭐 허리까지 요 정도가 내려올 때. 거기가 허리예요?
야, 허리가 여유. 허리벽입니다 이거. 야, 다리가 엄청 기시네. 여기에. 야, 허리까지. 예, 꽤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닌 적도 많았어요 이렇게. 와, 그 아니 근데 왜 머리를 기신 거예요? 귀찮잖아요. 귀찮아. 그러니까 그게 자르러 가는 게 귀찮아서 안 잘랐다니까. 아,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웨이브도 이렇게 쓰고 보니까 관심이 좀 있으시죠? 아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파마하면 그냥 오래 가요 이렇게. 아니 그 근데 이 사이트 프로필 네네. 사진은 네. 굉장히 단정하시고 이거는 경제적. 아, 얘는 그래도 아 얘가 재구나 근데 네. 이거는 그래도 학생? 어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력서를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때 머리가 짧을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사할 때 대학병원 있을 때는 머리 이렇게 못 하죠 당연히 되게 좀 약간 그래 보수적이잖아요 약간. 그렇지 또 그럴 때는 네. 머리 파마만 해도 아 뭐라고 할 괜히 지적당하고 예. 네. 정말 단정한 모습에 정말 단정하고 네. 예. 근데 요즘에 좀 유명해지시고 핫하셨으니까 이제 프로필을 좀 이제 그 지금 모습으로 바꾸셔도 되잖아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또 뭐가 좀 잘 풀려고 있어가지고 또 못 자르고 있는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그 사진 그대로 이제 네. 지금 프로필을 바꾸 사진. 네 그래 지금 이렇게 프로필 찍고 있어요 그냥 머리가 약간 이게 약간 좀 저희 그 우리 비뇨기과 상징하는 게 바로 하시네 이렇게. 어머머 좋아하시는 아니 아니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본인도 의도하신 거군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저도 아~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러네요. 중간 머리컷이 되는 거예요. 중간 머리컷. 예. 약간 그, 아시잖아요 어디 머리컷인지.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땡두 머리 그러죠. 예. 약간 예. 그 예. 그래갖고 예, 귀한 머리컷이라 해가지고 예. 약간. 아니. 예 그, 지금 뭐 저희끼리 떠들다가 지금 1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벌써 1부가 벌써 가야 돼요. 예. 다시 안 됐나 또. 1부가 다 됐어요. 아, 네, 네, 네. 됐어요. 어, 이윤아 씨 거 문자는. 네, 이윤아 씨가 옆에서 할머니가 뭔 라디오에서 별 소리를 다 한다냐 하시면서 볼륨 좀 키워 봐. 볼륨 좀 키워 봐라. 별 소리를 다 한다. 아유, 라디오에서 별 소리를 다요. 볼륨 좀 키워 봐. 네. 요새 남녀노소 다 즐거워하시고 또 이렇게 약간 19금 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음악이 나온 날은 이제 그만 끝났네. 예, 그만 닥치란 얘기예요. 예예예. 예. 2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예. 실시간 Q&A 진행하니까요. 궁금한 점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 너는 걸프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프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달주 걸 쇼. 자, 특별 초대석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곽취영, 홍성호 씨와 함께 2부에 불려옵니다. 야! Yeah! 성우 형! 성우 형! 자, 구리공사님. 어, 좋은 별명이에요. 꽈토벤. 아, 괜찮네. 꽈토벤. 꽈토벤 좋네요. 어, 머리 모양하고 다음에 따로... 등장할 때만 밤밤밤밤 해 주시면 좋겠네요. 꽈토벤 님 네. 등장했네. 아, 차르트. 바로 다음 분이 6938님께서 자, 이제부터 꽈차르트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어, 아, 오, 어느 장르가 좋으세요? 토벤이 좋으세요? 차르트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쇼팽이 좋습니다. 꽈팽이요? 네, 꽈팽. 네, 꽈팽. 꽈팽 하겠습니다. 꽈팽. 꽈팽. 아 진짜 꽈팽이 좋은데 나 지금. 아 제가 꽈팽으로 예. 가겠습니다. 예, 예. 꽈팽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꽈토벤, 꽈차르트 죄송해요. 예, 예. 꽈팽으로 갈게요. 우리 공사님 6938님 예. 예 짜지실게요. 자 연수경 씨 문자부터 우리 질문들이 이제 계속됩니다. 예, 질문해야 돼요 이제 예, 빨리 하셔야겠네. 예. 자 연수경 씨 지난주 방송 듣고 남자들 코만 보게 되는데 아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혹시 코 말고 다른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연수경 씨, 뭔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네. 100% 근거 있는 건 아닌데 논문이 네. 있긴 있어. 논문. 이거 손가락. 네.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네 번째 손가락보다 많이 짧을수록 꽈초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니, 검지. 검지가 아, 형님이 그렇다고 지금 아니 논문에서 논문에 손펴 봐봐요. 나는 아, 검지가 아, 내가 봤어 정확하게 했잖아 내가. 검지가 어떻게? 맞아. 어 이게. 아 잠깐만 진짜예요? 아니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 그 호르몬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네 번째 이게 많이 짧을수록 얘가 두 그러니까 검지가 네 번째보다 저처럼 이렇게 좀 짧을수록 아니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닌데 큰일 났네 이거 저처럼
아니 오해받겠는데. 어 근데 되게 짧으신데 완전. 예, 예, 예. 손가락 자르셨어요 이거. 자르셨어요. 단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아 손가락을 자르다니. 아 설마. 근데 그런 논문이 있다고 논문이. 네네. 논문이 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드린. 논문이 있다. 네. 예예. 예, 예. 소개팅 다음 손만 쳐다보세요. 아주 뭐. 그 논문을 이정 씨 상대로 쓰신 모양. 주목을 주고 계시네. 아, 이제 악수하네요. 논문이 있다. 3350님입니다. 과추형 모든 남자가 몽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몽정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저도 대학교 때 몽정했는데 몽정을. 그러니까 왜 저는 한 왜 번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지금 되게 왜, 그게 서운한 나이가 거. 지금 왜 저한테 물어보죠? 근데 이 친구는 몽정하기 전에 미리 많이 빼는 거죠, 솔직하게. 소비를 많이 시키니까 재고가 없잖아요, 재고. 재고떨이를 못 하는 거죠. 재고가 없으니까. 재고가 없었어. 아 남는 기사에 나오지 뭐가. 평소에 자기 위로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많이 썼는데 없는데 이게 곳간에 뭐 이게 남는 게 없는데. 그치. 너무 털어내셔서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잘 아실 거면서 뭘. 예, 재고가 너무 예. 자 청취자들이 자꾸 손가락을 손가락 사진을 자꾸 보내신대요 지금. 예. 아 좀 작작 좀 보내달라고 지금. 예. 우리 제작진께서 연락이 왔는데. 아니 발가락으로 할 걸 그랬다. 근데 예. 진짜로 손가락 논문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자꾸 벌써 아쉬워지는 시간이고 3, 4부에 오신 곽범 씨를 오늘 안 모셔도 될 것 같아서. 아 그냥 곽범 씨랑 같이 물어보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난주에 곽범 씨 같이 있었거든요. 예. 아 맞네. 지난주 한동구 씨 옆 동료가 물어보라는데요. 절대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오줌발과 정력의 연관성이 있는지 물어봐달라니. 요즘 오줌발이 약해서 아내도 자기를 피하는 건지 궁금하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100% 연관성을 하면 조금 문제는 있는데 전립선 비대가 심해가지고 전립선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약간 오줌발이 약해요. 그 남자의 힘이 약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그렇죠. 비대가 있으면 오줌발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약간 조금 이렇게 밤에 힘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꼭 오줌발로만 하는 건 아닌데. 그래 옛날 영화도 보면 항상 그 힘을 할 때는 머님 막 변기 깨고 막 그러잖아요. 폭포 막 내려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 완전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생각해보세요. 오줌은 쫄쫄쫄쫄쫄 이렇게 싸는데 우악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네, 항상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맞아요. 예. 그 이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 요즘에 이제 남자분들도 네. 이 변기 앉아서 네네네. 이제 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앉아서 본다니까.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앉아서 보면 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정력에 좀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니, 남자분들이 앉기 싫어가지고 하는 만들어낸 말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약간 여성을 비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앉아서 소변을 보고 남자는 서서 보니까 내가 괜히 여자가 되는 느낌이니까 약해지는 거야라는. 괜히 약간 남자는 서서 보여줘. 마초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서서 좀 싸세요 그냥. 되겠네. 아침 병에 철철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뭐죠 우리가 지금 환경상 그쵸.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절대로 정리가 강. 나 아무리 나 근거를 찾아봐도 근거가 있을 수도 없고. 예예. 그리고 제가 지금 한 20년 이상 앉아서 보고 있는데. 오래되셨네. 저는 임상 경험을 해봐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깔끔하고 좋던데. 위생상으로도 좋고. 당연한 거죠. 위생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어디서 지금 어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소변을 보고 튀는 거를 이제 이렇게 무슨 시약을 통해서 네. 했는데. 맞아요. 야 상상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튀더라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위생을 위해서 네. 남자분들 꼭 앉아서. 자존심 생활. 예, 앉아서 보세요 일단. 예, 예.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자 여성분들이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아 그러네요. 자, 1937님 요실금 수술은 산부인과인가요? 비뇨기 비뇨의학과인가요? 어디 물어볼 때가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비뇨기란 말이 이제 비뇨 아니 비뇨의학과 아니니까 산부인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비뇨의학과에서 네. 한대요. 아 요실금 수술은 아니 그 구조 보면 그 동네가 틀리다니까 완전히 소변 나는 동네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니 그거는 우리 거라니까. 그죠 동네가 다르지. 우리도 약간 미스 네. 떨어지면 우리가 안 봐요. 이렇게 보낸단 말이 다른데. 아 그렇죠. 이분들은 아 걔라면 내가 산부인과랑 싸움 나는 건데 산부인과 분들 자꾸 미칭을 자꾸 노리는데.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예. 우리 거. 비뇨의학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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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실금 수술은 비뇨의학과입니다. 예 아셨죠? 4741님 저번에 우리 남편님 에그에서 뽁큐 이런 소리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에그에서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지? 이게 무슨 개인기인가 이거는? 방귀는 아니라는데 거기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바로 뒤에 이제 이게 뭐지? 항문이 있으니까 방귀겠지. 이거 그렇죠. 약간 아니면 아니, 거기서 그 폭염을 안 한 분들이 껍질이 까지고 안 까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 공기가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약간 뽁뽁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대요. 약간 진짜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 폭염을 안 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껍질하고 그
중간 머리랑 이게 그 공간에 공기 찼다가 이렇게 하면서 뽁뽁 소리 난다는데 그 아래선 소리 안 나죠. 아래 소리 나면 이건 개인기죠, 개인기 완전. 아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런 거는 남편이 개인기가 있으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장난. 아 축하드립니다. 초대 마시죠 한 번. 사칠 초대 한 번에서 어떻게 사칠사일님 혹시 그 녹음 파일이 있으면 예. 네.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요 질문을 받아보셨나 모르겠네요. 75682 고환은 한쪽만 있어도 문제는 없나요? 네 문제 없어요. 근데 어릴 때 사고든 태어날 때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가 밖에 없는 분이 계신데 네. 전혀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가 또 많이 커져 보면 이전에 그게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우 막 죽겠네 둘이서 일하다가 하나 없으니까 아우 궁시렁대면서 이게 독박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커져 이렇게 약간 진짜 이렇게 막 많이 커져 한 70% 이상 커져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되게 튼실해져 막 진짜 야 근데 이제 그 한 분이 계속 지금 올려주고 계신 네네네 아 우리 박은주님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모시겠는데 이분 거의 지금 뭐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계시는 거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박은주님 계세요 계속 지금 질문 올리고 계신데 자 꽈추 형 박은주 남자분이셨네요. 아니 여자분도 꽈추형이라 형이라고 부르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캐릭터 유, 네. 아유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자 꽈추형 남성의 코가 삐뚤어지면 거기도 삐뚤어다는데 아, 이건 아니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이거 아니야. 아 그럼 싸우다가 딱 맞아가지고 팍 삐뚤어지면 갑자기 여기도 팍 삐뚤어져. 말이 안 돼. 이게 뭐야 한. 아 이거는 근거도 없어. 떠 있으니까. 예 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아, 상관없습니다. 네. 은주 씨 아니에요. 호환 보고 아 삐뚤어졌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분 사연 그만 받으세요 지금. 계속 박은주님이 문자가 오고 있어요. 박은주 씨. 꽈추 형 우리 언니가 남사친 알을 하나 깨버렸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이 아들을 못 낳고 딸만 셋 낳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것도 관계 없는 거죠, 이게 솔직히 아무 관계 없어요. 알이 한 개 있는 거랑 그거랑 무슨 관계 있어요? 아 어떻게 깨뜨렸을까 그걸? 그러니까. 아 어떻게 깨? 저는 감은 오는데 그냥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그냥. 아 깨지기도 해요? 깨질 수도 있죠. 약간 이게 좀 심하게 하다 보면 깨질 수도 있는데 방송 없애고 싶으신가? 아닙니다. 주식 폭발. 아 그만해 그만. 주식 폭발 컬투쇼. 네네네. 자 서경미님이 또. 아, 자 남편이 탈모가 있어요. 있으신 분이 있죠. 네. 맞아요. 탈모약이 성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요. 이게 뭐 정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그 네. 속설이 있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네. 많이 들으셨다고. 이게 제약회사에서는 한 5% 한 3% 5% 정도에서 생긴다고 있고 제가 이게 필드에서 보면 한 10% 20%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아 그래요? 약간 조금 성욕도 떨어지고. 그게 이게 그 저번에 그 탈모 예방약이라는 게 그 뭐 전립선 비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약인데. 걔가 머리도 안 빠지게 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 대부분 근데 둘 중에 하나 포기하라면 밑에 걸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보이는 게 저 머리니까. 일단은 이게 헤어를 선택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아예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만나고 봐야 되니까 일단 기회는 잡자. 당연히 이게 되든 안 되든 잡아야 돼. 일단 잡자. 나중 문제고. 예, 예. 예. 역시 어디서 그때 약을 끊으면 되죠. 그렇죠. 예. 약을 끊든 만나고 나서. 만나고 나서. 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그 얘기로는 그 약을 먹으면 그 좀 여자처럼 이렇게 이 약은 안 그래요. 이 약은 안 그렇고 다른 약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약은 부작용 그게 심한 게 아니고 다른 약이 있긴 있어요. 보면 여유증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아, 이게 탈모 남성 호르몬을 아예 못 나오게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좀 이게 득세하게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막 할아버지네 가슴이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긴 있어요. 다른 건 다른 전립선 약이에요, 이거는. 아, 다른 전립선 탈모약하고 조금 관계가 있다. 탈모약이 아니고. 그렇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박종옥 씨, 여자분들이 난리예요 지금. 자, 소변 볼 때 한 번에 안 누고. 중간중간 끊어서 쓰면 정력에 더 좋다는데 사실입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케겔 운동 아시죠? 케겔 운동. 똥꼬를 조였다 폈다 하는 거. 그렇죠. 아니, 똥꼬라 말해도 돼요 여기서? 아, 그럼요. 컬투쇼는 공식적으로 네. 똥꼬라고 얘기해요. 저는 학문이나 할게요 그냥. 제가 의사인데. 좀, 예. 아니, 근데 케겔 운동이 진짜 좋거든요. 남자 여자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로에도 도움이 되고 정력에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오줌을 끊는 그 행위 자체가
약간 케겔 운동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 좋아요. 약간 좋긴 좋은데 굳이 소변볼 따지 마시고 지금 앉아 계실 때 지금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지금. 자, 아니, 좀,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저 우리. 근데 이게 잘 하셔야 돼. 2시부터 하고 있죠. 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아, 어? 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배는 그냥 몰랑몰랑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끈과 눈, 끈과 참는 연습만 하세요. 이렇게 끊어 일단. 아, 배와 연관이 되면 안 돼. 배에 힘을 주면 안 돼. 복압이 증가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끈과만 딱 끊고 10초 정도 싹 풀고. 10초 있다가 풀고. 아니, 10초 정도 힘을 주고 풀고 이게 쪼이고 풀고 쪼이고 풀고 계속해 보세요. 진짜 좋아요. 근데. 쪼여서 10초를 견뎌.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견디기 쉽지 않아요. 아, 지금 보여줄 수가 없네 이게. 이 느낌.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기분이 약간 좀 불쾌하거든요. 약간 이 느낌이. 예, 예. 그래서 되게 좋다고 말하는데 저도 좋다고 말하라면서 저도 잘 못해 근데. 자, 지금 자 똥고임 줘. 자, 유지. 자, 풀고. 이게 여자분들 요실금에 진짜 좋아요. 좋고. 요실금에도 좋고. 네, 남자분은 약간 좀 정력하고 약간. 조로 같은데 좋다는 문헌이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근데 근거가 있어요 보면 설명하기 좀 복잡하지만 보니까 하면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냥 케겔 운동을 컬투셔 듣는 네. 하루에 두 시간 동안만은 네. 국민 케겔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네, 괜찮아요 진짜. 또고 힙. 자, 1, 2분만이라도 좀 네. 해주십시오. 자, 풀고. 예, 풀고. 아, 근데 우리 꽈추 형님이 여러 수술도 다 잘하지만 비뇨의학과 쪽에서 특히나 이제 확대 수술. 전문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탑을 달리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선생님 그래서. 그렇죠니까. 거의 뭐. 아담다라담담담 다다다. 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다다다다. 근데 확대 수술에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길인지 이 적인지. 두께인지. 예. 두께죠 두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화났을 때 길이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그는. 아, 길이는. 예. 길이는 안 되는. 그거는 외계인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외계인은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걔들은 크겠죠, 워낙. 저는 그 근데 절대 안 돼. 이게 지금 개념이 궁금했어요. 아. 근데 이게 구조학상 설명할 수 어차피 타거나 길이는. 그러면 이런 말하면 친구들하고는 얘기하죠. 장난스럽게 다시 태어나라고. 안 된다는 소리죠. 대신 두께, 굵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남자들은 또 두께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길이는 안 돼. 길이는. 아, 길이는 안 되고 저도 잘 길이도 되는지 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을 아니요, 거예요. 길이는 근데 안 돼. 그거는 제가 약간 희망을 심어줄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기예요, 사기. 사기입니다. 아, 네. 다시 태어나야 두께만 됩니다. 이론상 가능한데 누가 그 이렇게 한 누가 자기 거 해보라고 저한테 기증해 주실 분 없잖아요, 이렇게.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아유 이제 못 쓰겠다면서 이거. 야, 큰일 났다면서 너 오줌 만들고 살아라면서. 옷 만들고 살아라. 그래서 기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험해볼 수가 없어. 예. 진짜 강 크지 않는 이상을 하죠. 그러니까 미랑 준비하고 해야 돼 이건 진짜. 미랑. 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소리죠 거의. 예. 정확히 이제 아셨죠 여러분 개념을. 이제 확대는 이제 두께만 가능하다. 예, 두께. 그렇습니다. 예. 아. 자, 가장 특이했던 케이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뭐 본인이 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뭐 아, 나 이 수술은 야, 요건 좀 아니, 근데 특이했다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여자분이 수술 받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솔직히 그런 경우 있었어요. 트랜스젠더인데 아, 여자가 남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그 실제 과추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만들어진 과추잖아요, 이게. 예. 근데 그걸 수술해 달라고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제가 못 한다 돌려보낸 적도 있었고. 근데 뭐 특이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어쨌든 너무 작은 분들은 힘들죠 수술하기. 일단 하면서 일단 보여야지 일단 내가 찾아. 아니 그 정도는 없을 거잖아요. 예. 네. 아니 설마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 예.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진짜. 제가 6천 개를 넘겼는데 7천 개 가까이 했는데. 제가 그 중에 보면 진짜로. 제가 경수를 했습니다. 아 진짜로 근데. 아니 그분들은 유난히 털이 긴 길어요 보면 약간 이제 아, 털이 길어가지고 숲에 이제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근데 정말로 또, 작은 분들은 수술하기 좀 힘들긴 힘들지 약간은 조금. 예. 이동준님이 또 약간 물어보셨는데 이게 약간 바나나처럼 이 휘어 있어도 뭐 건강이나 이런 문제 아니 건강에는 문제가 없죠. 이거 아무리 없는 거죠. 막 꺾여 있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건강에. 뭐 써먹는 오히려 써먹긴 편하겠네요. 예. 바르는데 이렇게까지. 아 예. 근데 이게 만곡증이라는 건데 아 그런 성관계 할 때 불편함 없으면 그냥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불편하든 파트너가 불편하든 둘 중에 한 명이 불편하면 수술하는 경우 있는데 예, 예, 예. 아, 수술로도 가능한 거죠 여기. 이게 수술이 있어요. 이거는 질병이기 때문에 수술해요. 근데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저도 수술하고 수술도 하는 거예요. 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펴는 거죠 이렇게 휘어 있는 거 딱 펴는 거죠 이렇게. 아,
22004님 정말 궁금한데요. 전 소변만 남자분인 것 같아요. 전 소변 볼 때 항상 두 줄로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근데 요도가 약간 좁아져가지고 중간에 들러붙어 있으면 나오다가 두 갈래 나올 수도 있고 오줌발이 약하면 나오다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흩어지면서 두 줄로 나오는 경우 있는데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계속 두 줄로 쏴세요. 아 이거 이 질문 해도 돼요? 뭐요? 1976님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추 형 꼭 답변해 주세요. 아 저도 궁금했던 거거든요. 운동이 취미인 고3인데요. 네네. 자위를 하면 근손실이 오나? 왜 근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왜 근손실이 온다 생각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 뭐지? 어떤 아, 오히려 더 근육이 생기지. 어떤 근손실 아닌가 근진가?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성분이 무슨 단백질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단백질이 그 근육이 대부분 단백질인데 아, 그 성분이 빠지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침도 뱉어도 안 되고 진짜 침 뱉어도 안 되고 눈물 닦아도 안 되고 이게 손톱 이게 뜯어 먹어도 안 돼 이게 약간 이게 다 단백질이니까 여기 다 단백질이잖아 이렇게 이게 더 많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 무기질이고 대부분 물이에요 근데 그 성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물이고 단백질 해봐야 거의 없어 거의 아주 일부분인데 그거 뱉어냈다고 근손실을 정도면 얼마나 불쌍하게 가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걱정이 너무 많다 이 그러니까요. 친구 고3이라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하면 올 수 있다 그래 됐어 100번 그래 100번. 그래 됐다 100번. 고3 90학번 하는 거 아니에요 고3이라 걱정이 많아요 네, 그래. 고3인데 그냥 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공부하다가 이제 예. 그렇죠. 한 번씩 이제 스트레스 해소. 아 근데 제 생각에는 공부하다가 딴 생각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빨리 공부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정말 맞는 얘기더라고. 저번에 해 주신 얘긴데 네. 이거를 많이 하면 혹시 건강에 안 좋지 않냐고 3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그게 한번 이렇게 시간 다 되면 자야겠다면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빨리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그게 낫다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진짜. 고민할 시간에 100번까지 괜찮아요. 하루에 100번까지. 아, 시원시원합니다. 역시. 네. 아... 3013님 거 우리 형님이 직접 하나 읽어주실래요? 까추 형님이 까추 형님 예전에는 아침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쵸. 근데 나이도 없고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21살인지 현장 정보가 없어. 예. 까추 형님은 했지만 60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 50대라고 근데 이제 예. 50대라고 보내셨대요. 50대라고 했네.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이렇게 30대, 20대처럼 확 돌릴 수는 없어요, 약간.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게 좀 이렇게 좀 천천히 떨어지게끔. 아. 휙 안 떨어지게. 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 몸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면 네. 진짜 아 내가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엎어져 자다 보면. 몸이 팍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오빠 자다 보면 근데 형 좀 오버가 있어.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50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큰 근육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일단 큰 근육. 근육. 큰 근육. 대근. 작근육보다 이게 막 손 쓰는 건 가지 말고. 예, 예. 아, 큰 근육 이렇게. 이 다리, 하체, 예, 허벅지. 가슴이라든가 이게 허벅지, 다리 운동이 예, 예. 큰 근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성 호르몬을 많이 쓰고 많이 생산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또 이렇게 양쪽 알맹이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또 많이 생산해주고 하니까 또 그러면서 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벅지 운동, 큰 운동. 하체 운동, 네, 좋아요 진짜. 애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6377님이 그 이름을 잘못 보내셨는데 까치 형님이라고. 이름을 지금 약간 오늘 인지가 까치 형 인지가 들대는. 아니 그런 이건 오타도 아니네 진짜로. 와 너무하다 진짜. 여태까지 까치 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까치 형으로 알고 계신 좋은 소식을 몰고 오셨습니다. 까치 형님. 우리 6377님이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자, 제가 다른 사람보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평균인데 이상하게 꼬투티가 심합니다. 아, 이 티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 이게 속옷을 입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일반 좀 얇은 바지를 입거나 그러면 느낌이 이렇게 아이고야 이런 느낌. 아 답변은 광고 듣고 와서. 아, 알겠습니다. 네. 광고요. 네. 속옷 광고 없나요? 예, here we go. 아 시간이 또 금방 가버렸어요. 오실 때마다. 아쉽네요 이제. 아, 너무 빨리 가네요. 김종삼 씨, 그걸 아마도 까시니까 까치 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예 쓸데없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종삼 형. 아 꽈뚝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거 맞아요 작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손가락으로 말씀드리면
크고 좋으면 어디 놔두놨더라도 이게 덜렁덜렁거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짧고 작으면 이게 원상복귀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어디를 가더라도 딩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중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서 꽃두기가 되는 확률이 많다는 거고. 티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꺼운 그거는 제가 뭐 이건 의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죠. 코르셋을 해야 되나 밑에. 네. 오늘도 너무 빠르게 시간이 가서 다음에 또 모실게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세요. 작전 아닌가요 혹시 일부러 약간 좀 아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시간 그대로 간 거잖아요. 시간 유사하다. 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죠. 아까 예. 일부러 좀 늦게 내가 부르는 것 같았는데 약간 5분에 불통 불러야 되는데 10분에 부르셨잖아요. 아이 또 다음에 또 나오게 하려고 그만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